어제 삼성중공업이 국내 조선업상 사상 최대 규모의 선박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연간 수주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수주 낭보가 잇따라 들려오는 조선업, 장기 상승 추세에 들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사상 최대 수주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뭐 한 척, 두 척도 아니고요. 14척을 네. 하루 만에 수주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업도 어떻게 보면 기록을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조선 3사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사실은 좀 제일 재무적으로도 약하고 좀 많이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 한 방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존재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어제 좀 발표가 나왔는데 버뮤다 지역에서 지금 LNG 운반선 12척을 수주를 했고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지금 2척을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총 14척을 수주했고 지금 수주 금액이 약 한 4조가 좀 못 미치죠. 3조 9천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루에 지금 이제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이 어떤 최고 를 좀 달성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지금 올해 이제 연간 수주 목표가 이제 88억 달러인데 그중 72%를 지금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6월이기 때문에 상반기 안 끝났습니다. 근데 이미 63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연간 수주 목표를 좀 조기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LNG 선 관련돼서 제가 여기서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타르발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2년 전에 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가 수주에 대한 어떤 그러한 좀 의구심으로 인해서 주가들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카타르발 프로젝트가 좀 진행을 하면서 좀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좀 역으로 좀 계산을 해봤죠. 신조 성과가 얼만큼 반영이 되는가 했을 때 그래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억대 후반까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조성가를 좀 받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저가의 수주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사라졌죠. 우려가 사라지면서 그래도 최근에 지금 조선 섹터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반등을 하고 좀 버텨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중공업도 어제는 사실은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수주로 소식으로 해서 좀 한번 존재감을 드러낸 부분은 있죠. 그래서 사실 삼성중공업에 대한 부분도 지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좀 봐야 될 것이 실적은 조선 3사가 대부분 다 좋지 않을 겁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부분 좋지 않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수주했던 이런 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년 정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순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빠르면 올해 말, 그 다음에 내년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분명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어떤 주식에 대한 그 주가의 흐름은 이제 이런 좀 기대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제가 볼 때는 재무제표에 대한 뭐 흑자 전환부터 시작해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좀 조선 기자재 좀 사이클이 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같이 힘든 시장에서 한국화봉 같은 종목들 뭐 본영제 사업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좀 조선 기자재 업체들을 좀 더 보시면 좀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빠르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조선 3사 지금 상당히 수주를 잘하고 있고 좀 많이 좀 뒤쳤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수주 한 방으로 좀 존재감을 드러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조선 기자재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수주 소식을 지속적으로 들려주고는 있는데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죠. 뭐 후판같이 그 원자재 가격이 뭐 상승한다던가 인건비가 상승한다던가 그런 가격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철강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작년에 두 배 올렸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또 10% 정도 올렸는데 일단 계속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좀 이미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인력난이 상당히 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네. 있습니다. 지금 뭐 화물연대를 비롯해서 자동차 업계 같은 이런 좀 굴뚝 산업들에 관련돼서 지금 인재를 찾는 부분도 힘들고 또 인재들을 모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임금을 맞추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좀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준을 쌓여가는데 배를 만들지 못한다? 상당히 큰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우려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조선 3사들의 어떤 주가는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뭐 분명히 좀 악재로 좀 봐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자동차 섹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이런 부분도 길어지게 되면 분명히 안 좋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선사가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지 뉴스플로우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뭐 하루 만에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59%를 달성을 한 건데 수주가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그리고 악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좀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